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분들은 올려주세요. 종목 상담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일단 주식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뭐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좀 막힌다더라. 나는 이런 것좀 알려주오 등등등. 뭐 종목을 물어보는 거는 종목을 물어보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종목 상담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막힌다든가 아니면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이 얘기만 하면 조용해져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그리스 문제를 갖다 어떻게 보냐고요? 저는 그 이벤트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예, 이벤트에 항상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벤트는 이벤트 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 사태 같은 게 분명히 지금 언제죠?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쵸? 금요일날. 금요일이죠. 예. 아니, 다음 주 일요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 이제 국민 투표를 한다는 것 같은데, 다음 달 5일이니까 7월 5일이겠죠. 그러면 예, 일요일이네요. 그쵸? 7월 5일이면 이때 되는데, 그쵸? 예, 7월 5일에 이제 그게 결정이 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예, 그 7월 3일이나 4일서부터는 오버나잇 물량을 좀 줄일 겁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잘 해결이 되면 폭등할 거 알아요. 근데 반대로 뭐 하면 폭락을 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쵸? 만약에 다 유로존을 탈퇴한다 그러면 단기 악재가 돼서 아마 유럽도 떨어질 거고, 예, 미국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안껴 있습니다. 예, 안껴 있고 그냥 예, 지켜본 다음에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흐름 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됐죠? 자, 미쓰리 찌라시 받는 법. 찌라시 받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미쓰리 까시고요, 미쓰리 까시고 미쓰리를 준그 쪽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미쓰리 쪽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쪽지 준다는 사람들 있어요. 저한테 오는 사람 중에는 이제 뭐 동호회 장들한테 오는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력들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있고, 증권사에서 오는 게 있고, 하여튼 미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옵니다. 그 정보를 갖다가 제가 받는 게 하루에도 수백 개씩 받아요. 그 중에서 돈이 될 만한 거나 아니면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리턴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네, 그거 저한테 찌라시를 받으실 분들은 공지를 보시면 되죠. 예, 공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공지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받고 싶다 그러면 뭐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미쓰리 그 정보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 같은 데서도 정보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쓰리로 보내주는 거, 그 방들을 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저 정보 좀 주세요라고 하면 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공짜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내라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유료를 가입을 하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유료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리딩을 합니다. 근데 무료로 주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이 매수를 먼저 해놓고, 그죠?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찌라시를 계속 돌립니다. 같은 걸 계속 돌려요. 하여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용만 바꿔서 계속 돌려요. 올라갈 때까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도 빨리만 산다 그러면 먹을 게 있더라고요. 그 금요일 그 제일 보편적인,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종목 중에
지금 한번 볼까요? 그 종목이 올랐나 안 올랐나 한번 보죠. 어디 볼까요? 아, 이놈아. 그 뭐죠? 동양철관. 동양철관 같은 경우도 동양철관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이쪽에서 미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잠깐만요. 뭐가 있었죠? 아, 젠트로. 젠트로도 밀고 있고 하여튼 몇 종목을 계속 물리는 종목을 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예, 이그 젠트로 같은 종목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다가 말다 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툭툭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쓰리로 정보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제 일목균형표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충 아는데 구름대 일목균형표를 띄워놓고 보시면은요. 자, 어디죠? 일목균형표. 지표 겹치기. 자, 한번 보죠. 자,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렇게 구름이 양운이랑 음운이 있잖아요. 그쵸? 양운이랑 음운을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때 음운이 될때 음운이 돼가지고 빠지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죠. 그죠? 양운이 들어오면 매수를 치는 거고요. 그이 포인트가 지금 여기 포인트가 아니죠. 그죠? 양운이 나오고 음운이 나오는 게 언제부터죠? 26일 전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저 같은 잠깐만요. 이거 수치가 좀 다르다. 이거 예전에 공부하면서 뭐 해가지고 예, 어쨌든 뭐 어쨌든 딱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저는 지금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일일 겁니다.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한 거라서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일이에요. 그쵸? 13일 동안 빠진 건데,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바뀌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13일 전에 매도를 하는 거죠. 13일 전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쵸? 요 자리에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음운으로 바뀔 때. 양운으로 바뀔 때요. 양운으로 바뀔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가격 변동선 딱 보면 뭐 여기겠죠? 예, 여기서 13일 전에 매수하는 거죠. 여기. 요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디폴트 값이 아마 26, 9, 9, 26? 그죠? 원래 정상적인 값이 9, 26, 그 다음에 50일 거예요. 그쵸? 네, 기간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구름대만 본다 그러면, 예, 구름대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 26일이잖아요. 그쵸? 예, 26일을 딱 봤을 때 지금 얘가 변환한 선 보세요. 뭐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됐고 예를 들면 지금 이 HLB라는 종목은 여기서 바뀌어서 한 번도 매도 기회가 안 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서로 구름이 이렇게 좀 엉켰던 종목 자, 여기겠네요. 자, 한일진공이라는 종목이에요. 그쵸? 한일진공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봤을 때 매도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겠죠. 여기요. 여기서부터 26일 동안. 26일 전에. 이때부터. 그죠? 매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때 매도가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는 어디서? 예,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루문을 가지고 양운 우문대를 해서 먹는 거는 이거는 단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운은요. 양운은 지금 보시면 선행스팬이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를 갖다가 뚫고 올라가면 양운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 선행스팬 1을 갖다가 선행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는 음운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이 양운이죠. 주황색이 양운이고 이게 음운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 예전에는 이제 좀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써요. 지금은 이제 필요한 것만 정보 뽑았었는데 요거 보시는 분들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차트에 색깔 넣는 법 좀, 네, 알려달라고요. 아,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컬러톤 차트요. 컬러톤 차트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은 수식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수식 관리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네, 찾아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뭐, 예, 꼭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하도 오픈 안 한다 그랬는데 알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특공 강의에다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특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특공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예, 그거를 카페 가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비엔에프요? 잠깐만요. 비엔에프가 뭐지? 글쎄요. BNF 차트라는 게 어떤 거죠? 글쎄요. 예,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예, BNF라는 걸 제가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예,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 종목 검색에서 순간 체결량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요. 순간 체결량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요. 거래 금액이 작단 얘기예요. 얘네들이 9억인가 할 거예요, 아마. 한 달에 9억인가? 그런 거를 하는데 그한 달에 그러니까 9억 정도인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정 거래량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 체결량이 이렇게 뜨죠. 예, 이렇게 순간 체결량이 어딨더라? 어딨어? 예, 하여튼 떠요. 예, 뜨는데 어딨지? 예, 어쨌든 뜹니다. 예, 순간 체결량 그 저희 방송으로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순간 체결량은 떠요. 근데 그게 안 뜨는 분들은 거래 금액이 작아서 안 뜨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뭘 보시면 되냐면요.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라고 있어요. 이게 조금 늦어요. 예,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시면 비슷하게 할수 있어요. 됐죠? 네.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이 6개월 차인데, 사단이나 좋을까요? 특공이 좋을까요? 자, 사단 강의 같은 경우는요, 사단 강의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초를 갖다 차근차근 닦아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 강의는 여러분들 기초 닦는데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매매법인데 매매법을 갖다가 딱 21분이에요. 21분인데 원래는 사단 2를 예전에 만들어 놓고요. 사단 2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보시라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10분짜리인가요? 10분씩 해가지고 요렇게 되면 50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매매법들을 쭉 해놨는데, 이제 이게 2008년도에 만든 건데 지금도 이거 저 사용해요. 조건 검색식 사는 거. 30분 매매법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눌림목 매매법, 물타기 뭐 이런 거 평균 단가 반응 이런 거다 해요. 지금도. 근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기에는 사단이 좋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바자 2는 요거는 또 그중에서도 좀 압축을 해서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식 동영상들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금요일 날술 한잔 먹고 오픈 강의한 것들이에요. 주식에 대한 환상은 이렇게 갖지 마라. 그다음에 뭐 전업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라. 뭐 점검한 몸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되는데, 아마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들은 사단이 좋고요. 특공 강의 같은 경우는, 예, 특공 알게 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질문, 그리고 뭐더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몇 가지를 봅니다. 저는 보조지표를 확실히 믿진 않아요. 근데 보조지표를 볼때 스토캐스틱 슬로우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죠? 예, MACD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긴 좀 그렇고, 그 정도.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도 제일 괜찮을 거예요. 아, 이평선. 이평선도 그죠. 이평선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름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그거요. 일목균형표 얘기하시는 거죠? 구름이 생기는 거는 그 선행스팬 1이랑 선행스팬 2랑 기간이 틀려요. 단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서 선행스팬은 그죠? 기간이 틀리죠? 그죠? 얘는 아마 26일 기준일 거고, 얘는, 예, 52일 기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이평선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골든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22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22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5일 이평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죠. 그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올라와 버리면 거기는 매수 자리다. 이거예요. 어떤 거죠? 저 다른 거다 빼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22평선이 있는데 22평선뿐만 아니라 5일평선까지 같이 한번 띄워보죠. 자, 보면 여기가 매수 자리죠. 자, 매수 자리. 그죠? 매도 자리. 그죠? 여기 매수 자리요. 여기는 다시 매수 자리.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딱 보면 여기 동그라미 하면 여기 매수 자리. 여기 매수 자리. 그다음에 여기 매도 자리. 여기 매수 자리. 그죠? 다른 거안 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GC 매매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해보시고, 대충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름이 왜 생기는지.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서로, 예, 움직임이 틀리기 때문에, 예, 장기,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됐고. 이평선을 33일 쓰는데 이유가 뭡니까? 33일선이 조금 더 여유 있어요. 그리고 저는 33일선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21선은 기본적으로 보고요. 21선은 기본적으로 보고, 33일선을 보조로 쓰는데, 왜 21선?
가끔 가다 보면은 21선이 있는데 이 21선을 깨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1선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매도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목이. 근데 이 하단에 보면 33일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33일선도 기관도 뭐 쓰고 있고, 우량주 중에서는 33일선이 맞는 종목이 꽤 있어요. 지금 이게 21선이죠. 지금 요 삼성에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 맞는데, 예를 들면은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보죠. 33일선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33일선으로 보면 이것도 맞죠. 어떻게 보면 33일선이 더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요것도 33일선 맞죠. 그죠? 21선이랑 겹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량주 중에서는 33일선을 따라다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거 33일선이잖아요. 그쵸? 21선 한번 볼까요? 얘를 갖다 21로 바꿔. 아까 이거를 21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죠. 어떻게 되나. 자, 보면 여기서 21선이 깨지잖아요. 그죠? 21선이 깨지는데 올라온다고요. 그죠? 아,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정해진 겁니다. 예. 그거는 맨 처음에 뭐죠? 외인들이 먼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뭐 30일이 왜 그건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 수열일 거예요. 3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그죠? 이렇게 수열로 해서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그 뭣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일목균형표도 그 숫자에 계속 더해가면서 계속 그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제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같이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스윙 매매 초단타 뭔 얘기예요? 이건 모르겠고 차트에서 엘리엇 파동. 저는 엘리엇 파동 안 봐요. 엘리어트 파동 같은 거안 봅니다. 볼 줄을 몰라요.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저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서 알긴 하는데 예 이거죠. 그죠? 이게 엘리어트 파동일 겁니다. 뭐 여기서 뭐28%뭐 하고 뭐 되게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이런 것까지 볼 만큼 여유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을 봐야겠지만 저는 수급 밀린다 그러면 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봅니다. 네. 한번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저좀 알려주십시오. 됐죠? 단타 매매 어떻게 생각하냐? 단타 매매 굿이죠. 단타 매매 굿이에요. 특히 지금 30일 그러니까 30%로 바뀌었잖아요. 예, 30 퍼센트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예, 30%로 바뀐 다음에 단타 장렬이에요. 요즘은. 중장기요? 글쎄요. 중장기보다는 단타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쭉 수익 나면 그냥 팔고 또 다른 종목 사고 계속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종 세트 같은 거 쓰면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접근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3종 세트는 괜찮아요. 자, 조건 검색시계 혹시 순간체결이랑 연동 안 돼요. 순간체결이랑 조건 검색시계랑 연동 안 됩니다. 따로 보고 하셔야 돼요. 네. 그 순간체결이랑 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게 이제 연동이 되면 참 좋긴 한데 연동이 안 되고 있고 아마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키움에서 그 API가 오픈됐는데
그게 만약에 연동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랑 같이 해서 제가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까 생각 중인데 지금은 연동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연동도 안 되고 종목 연동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고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네. 그러고 보고 사는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됐죠? 아, 리딩클럽은 특권이랑 틀린가요? 예, 틀립니다. 리딩클럽은 장중에 종목 어느 종목 매수해라 매도해라 뭐 그렇게 시그널 드리는 거고요. 특공회원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찾는 방법, 그냥 시장 보는 방법, 단기 매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뭐죠? 아, 증자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증자, 유상증자가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충분히 먹을 게 있어요. 그거. 종목 찾는 법,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 게 특공입니다. 아셨죠? 네. 아니요. 공부는요, 저희 방 하시면은요, 저희 방에서 하는 방법은 일단은, 네, 무방을 갖다가 들으시면서, 예, 무방을 들으시면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기초 강의죠. 예, 기초 강의 보시고요. 기초 강의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원하시면은 예, 사단을 하시면 되고요. 사단은 한 1년 미만, 1년 미만이신 분들이 사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특공을 하시면 되고요. 특공 A반. 특공 A반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도 커리큘럼에서 20시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딱딱 진짜 이렇게 매매 좀 핵심만 이렇게 딱딱딱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것만 다 공부를 하셔도 뭐 HTS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까지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 특강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이제 특공 B반. 특공 B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조건 검색 있잖아요. 제가 쓰는 조건 검색, 제가 만든 조건 검색이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종목 정리할 때, 매매할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쵸?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게 특공 비바입니다. 지금도 신청하셔도 돼요. 근데 특공 비바는 진짜 뭐 하신 분 아니면 필요 없어요. 일목균형 일목균이다. 조건 검색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개만 여러분이 잘 만들어서 쓰면 충분하고요. 특공 비반은 그러신 분들은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범위 지정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시세 분석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뭐 가격 조건부터 해서 이것도 뭐 하나만 해도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건 검색을 만들어 드리는 게, 예, 만들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뭐,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특공 비바인데, 나중에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 이런 거다 싫다. 무조건, 예, 3종 세트만 원한다. 그러신 분들은 단기 특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떻게